북한 풍산개들이 주인의 손에 이끌려서 원을 그려서 돕니다. 최근 북한에서 열린 풍산개 품평회의 모습인데요. 혈통이 좋고 체격이나 자세가 좋은 개들에게 점수를 줘서 1, 2, 3등 후보를 매기는 겁니다. 한편 아이들이 풍산개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가 함께 동물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런 영상도 방영이 됐는데요. 이렇게 북한 당국은 방송을 통해서 풍산개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점을 강조해서 말이죠. 풍산개는 윤때 송질이 온순하고 용리하여 주인을 잘 따르지만 일단 족수와 맞다르면 자기보다 몸집이 크더라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물어놓지는. 근데 이 뒷집에 세포도 큰 거 말 같은 거 길렀는데 그놈이 이렇게 우리 담장을 넘어서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풍산이가 사정없이 달려와서 싸움 붙었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묵주를 물고 잡아새끼 눕혀놨는지 한 2분 정도 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목줄 맸던 거 목사도 있어요. 다 끊어내가리고.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 주인에게는 충성하지만 맹수에게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풍산개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런 풍산개의 특성을 하노이 회담 결렬 직후 노동신문에 상세히 전하면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바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나란히 버스에 탔습니다. 지난 주말 사람 대신 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자율주행 버스 체험에 나선 건데요. 주행을 시작한 버스, 그런데 어쩐지 좀 불안불안합니다. 사실 보통 자율주행 시연이 주로 직선 코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같잖아요. 시행 목표에서는 그래도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그리고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 그게 사람하고 이제 센서의 디지털하고 아날로그였던 차이. 차선 위를 왔다 갔다 하고 고무콘과의 충돌에다가 중앙선 침범까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벌점을 받아서 면허 정지에 범칙금까지 부과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상용화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성대하게 시작된 행사가 아찔한 운행으로 머쓱해지고 말았습니다. 청와대 앞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였습니다. 들고 온 피켓에는 문재인 정권 노동 탄압을 규탄한다는 내용 등이 적혔는데요. 지난주 김명환 위원장 구속에 항의하면서 앞으로 전국적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가시적 조치 없이는 정부의 대화 요청이 오더라도 거부하겠다면서 대화 창구도 닫아버렸는데요. 노정 관계에 빨간불이 켜진 모양새입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자잘못은 법 앞에 평등하게 따져야겠지만 불구속 수사를 통해 조사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들립니다. 도대체 민노총에 얼마나 큰 빚을 져서 할 말도 못하는 겁니까? 이러니 민노총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어 놓고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당에서는 김 위원장을 당장 석방하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지만 민주당은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김 위원장 구속에 대한 거센 반발을 예의주시하면서도 내부 의견은 또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당원 게시판에는 법대로 해야 한다면서 단호한 입장 정리를 요구하는 글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